나무 넘어가요. 자, 여기서 잠깐 영상 말미에 이 크래프트 볼트 제품의 8인치 전기톱 30mm 전지가위를 각각 하나씩 총 두 분께 나눔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아온 리뷰왕 달람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셔서 전원생활을 하든 귀농으로 해서 농사를 짓든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날씨가 이제 솔솔 추워지기 시작하면 뭘 합니까, 달기장님? 난로 준비야. 아휴, 그저 그냥 고구마 구워 먹을 생각밖에 없네. 그냥. 몰라요. 이제 전지를 해야죠. 혹시나 이제 과일 농사라든가 어떤 나무가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가위라든가 좀 굵은 것들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전기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수들 나무까지 가지치기 하는데 막 전기톱 앵! 막 이만한 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전기톱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원들에도 어때요? 정원들에도 나무들이 슬슬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저희 이제 지금 단풍나무도 슬슬 이제 색깔이 막 울긋불긋하게 물들고 있는데 이런 가지들을 좀 쳐줘야 돼요. 저희도 지금 보면 정원에 장미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롱나무도 있죠. 배롱나무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줘야지만 내년에 조금 더 많은 가지가 뻗고 조금 더 풍성하게 꽃들이 피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정리해줘야 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런 시즌에 딱 필요할 만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집에 요 소나무가 저희가 작년에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명하셨어요. 왜냐? 심은 첫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두둑을 주고 이렇게 심었어야 되는데 그런 센스가 없잖아요. 첫 해다 보니까. 소나무는 여러분들 뿌리가 땅 속으로 뻗는 성질이 아니에요. 옆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묻으면 이렇게 운명하십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좋은 거 꿀팁 하나 배우셨죠? 그래서 소나무는 조금 얕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운명하신 김에 저희가 베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운명하셨지만 이게 보세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땅에. 그리고 지금 이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굵기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 팔뚝보다 더 굵죠? 이런 것들은 전지가위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톱으로 하실 거예요? 이걸 잘라내도 나중에 이걸 또 다 동강동강 조각을 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크래프트 볼트 제품에 이게 이제 8인치 전기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라든가 정원에 있는 정원수를 자를 때 너무 큰 전기톱들은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전지하실 때, 그 다음에 정원에서 이런 나무들, 조경수들 처리하실 때, 굵은 가지들 처리하실 때 아주 좋은 제품. 지금부터 이 크래프트 볼트 8인치 전기톱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질 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밀고 나무 넘어가요. 굉장히 손쉽게 잘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소형 전기톱 같은 경우는 좀 가볍기 때문에 솔직히 좀 힘을 조금 줘야 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쓰시는 분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장작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잘린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구성 테스트를 조금 해볼게요. 이런 소형 전기톱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5개까지는 잘 돼요. 근데 이게 한 10개, 20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서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열이 식은 다음에 다시 작동되는 그런 기기들이 많거든요. 요거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연속으로 한번 쉬지 않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몇 개 잘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 잘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기가 열 받았다는 느낌도 없고 아주 생생합니다. 보통 이런 소형 전기톱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조금만 잘라버리면 열 받아서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중국산 저가 제품들 사용할 때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25개 연속으로 잘랐는데도 아직까지도 처음처럼 아주 견고합니다. 이 크래프트 볼트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일단 브러쉬리스 모터가 탑재가 됐고요.
이 강력한 파워로 인해서 최대 30cm 두께까지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하다 보면 장력, 그 체인의 장력이 좀 느슨해지거든요. 요거를 외부에서 원버튼으로 장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 제품이나 고급 제품에 있던 시스템인데 이런 제품들도 소형으로 가지고 와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소형 제품에도 불구하고 오일 도포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실 웬만한 소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일 도포되는 기능이 없어요. 사용하면서 본인이 체인에다 직접 뿌려야 되는데 이 제품은 오일 도포되는 시스템이 내부에 아예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을 한 번만 충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열받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1.7kg 정도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A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원에 죽어있던 소나무 이렇게 해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녀석들은 올 겨울에 우리 집 난방을 도와줄 땔감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자, 저희 정원에 죽은 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작나무죠, 자작나무. 저희가 이제 자작나무를 정원에 많이 심고 있는데 요 녀석이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새끼를 쳤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그죠? 참 자연이라 신비합니다. 본인이 힘이 난 지금까지 뻗어놓은 가지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올리고 얘는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뭇가지를 철을 해야 돼요.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도 요 정도 가지는 정말 많이 철을 해요. 보통 뭘로 하냐면 이제 손으로 뿌르거나 전지가위 같은 거 있죠. 이걸로 갖다 막 떡떡 해갖고 나중에 손에 물집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자작나무 요 크래프트 볼트 전지가위 제품으로 싹 한번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요 제품 같은 경우 최대 30mm, 그 다음에 25mm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사이즈가 오버됐어요. 30mm가 넘습니다. 근데 한번 찔러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과연 잘릴 수 있을지. 왜냐면 얘 사이즈 오버된 거기 때문에 안 잘려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얘 사이즈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원래 한국 사람들은 설명서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자, 단면 보세요. 3cm가 확실히 넘죠? 그죠? 근데 다 한 방에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둥을 잘라오면 이제 저희가 또 땔감으로 쓰기 좋게끔 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아, 이거 뭐 그 전지가위 이런 걸로 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 두 개만 해보세요. 이런 거. 나중에 손 아작납니다. 여기 물집 잡혀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지가위 하나 있으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정리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연속으로 3,0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전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까이 와보세요. 지금부터 이것도 연속으로 자르는 모습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시죠? 해체가 다 끝났습니다. 나무 이만한 거 하나 해체가 다 됐어요. 그죠? 한 4m 넘었던 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전지가위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무 같은 거 좀 처치곤란이잖아요. 이렇게 짧게 잘라서 화단에다 뿌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다 비료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비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전지가위를 이렇게 잘라서 하실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 같은 거 다 버려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다 영양분이에요. 전지가위로 작게 잘라갖고 정원 화단에다 쫙 뿌려놓으시면 이게 다 썩고 부패하면서 나무한테, 식물한테, 꽃한테 다시 영양분으로 쫙 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있는 배나무입니다. 보세요. 지금 막 이런 격가지 같은 거 엄청나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못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발 한번 요 크래프트 볼트 전지가위로 싹 한번 시켜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잔가지까지 싹 다 이발을 시켰습니다. 너무 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일반 몇천 원짜리 전지가위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한 개만 하고 나면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팔에 힘이 남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 크래프트 볼트 제품의 전지가위, 그 다음에 크래프트 볼트 제품의 8인치 전기톱 이렇게 세트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크래프트 제품의 파리지 전기톱 30mm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저희 정원, 과실수, 전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생활하시면 이런 제품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 영상 참조하셔서 구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모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무상 AS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까지 무상 AS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배터리류 제품을 특히나 불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배터리 수명이 짧고 너무 금방금방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배터리 수명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 제품들 이제 새로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크래프트 볼트의 자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명에 다해서 그 회사로 다시 보내주시면 재생을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 구매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재생을 해서 고객들한테 다시 보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해 놓으시면 정말 상당 기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전지가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SK5 등급의 칼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경도가 단단하고 우수한 칼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0g으로 아주 가벼운 무게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장점들이 많은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시고 이 제품들 한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나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회사명이 있죠? 땡땡땡땡 볼트, 요거를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요 8인치 전기톱 한 세트, 그 다음에 30mm 요 전지가위 한 세트를 각각 총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품을 받아놨고요. 택배비까지 저희가 사비로 부담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다기닥TV 이런 제품들 리뷰할 때 그 대표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요청을 해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써볼 수 있도록 나눔을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비용으로 더 받아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다기닥TV 많은 홍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달람이었습니다.